자, 오늘 장인분은요, 저희 장인 초대석의 조회수 가장 높은 게임 바로 얼불추매입니다. 얼불추 현재 1등이신 거죠? 네. 전 세계 1위입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몇 살부터 하신 겁니까? 지금 16살이시라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받으신 거네. 네. 전 세계 1위에다가 아,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점은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이게 지금 키보드잖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발 키보드가 있습니다. 발로도 하신다고요? 발로도 발로는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발로는 여기 이제 F키들 있죠. 네. 이걸 발로 두드립니다. 아, 키보드를 뒤집어 가지고. 네. 와, 미쳤다. 그래서 여기 지금 키뷰어에 F87654321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이용해서 얼불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와, 이러니까 1등인 거구나. 와,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얼불춤 1위 지퍼님을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맵을 좀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니힐레이션이라는 맵을 할 거거든요. 아니힐레이션. 네, 제일 마지막에 BNM 장애초대석 한 거 있잖아요. 네. 폴른 심포니라는 맵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거랑 이제 이게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 근데 시작을 이걸로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시작을 이걸로 할 거예요. 마지막에 했던 난이도를 지금 시작에 보여주신 겁니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발을 안 써서. 아, 이걸 안 써요? 네, 손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작이 저는 임팩트가 예전이랑 확실히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이에요. 우와, 우와, 이거 뭐가 뭐 보이나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여러분 다 보시면 정확히 떠요 지금. 우와! 우와! 미친듯이 빠른데! 우와!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반? 와, 끝난 줄 알았는데 반이야 이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와, 여기 쉬는 거 아니야? 쉬는 구간도 전 못 깰 거예요. 갑니다. 우와, 우와. 어, 피아노! 와! 와! 야, 총 쏘집니다! 야, 미국 가서 죽어, 이거 친구들 왔어, 이거. 와, 그래도 미쳤는데요? 절대 정확도 98.49%. 손도 안 풀어지셨어요. 지금 첫 판인데. 와, 미쳤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서 재밌는 점이 계기판 같은 거에 아, 치실 때마다 정확도, 정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기 딱 뜨거든요. 이걸로 이제 정확도를 봅니다. 네. 화면을 아, 안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화면을 안 보고 오히려 저걸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서. 중간중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순간적으로만 빨랐잖아요. 네. 제 전체적으로 다 빠를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맵, 이거 이름 뭔가요? 그래빈... 이건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신드레 묘비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해요. 신드레? 신드레 묘비. 신드레 묘비? 네. 이거를 아, 오케이, 해석하면 그런가 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빠르다. 시작은 느려요. 아, 오케이. 평균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네. 얼불춤이 이제 진짜 저렇게 땅땅 들어가면 되는 게임인데 이거를 야, 실수가 나오네. 갑니다. 네? 더 빨라지려고?
와! 우와! 아! 대박! 아! 이거 진짜 이거. 미쳤다! 아, 진짜 개빠르다! 아, 미국이었으면 FBI 들어왔다니까, 이거. 총수인 줄 알고. 와. 와. 하이라이트 갑니다. 미쳤다. 아직 쉬운 맵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예? 더 괴랄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 와, 이거는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거의 8000타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정확도가 99.47%. 와, 입이 한 단 부러지네 이거. 와, 아니 한 랩당 얼마나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얘는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깰 때까지 연습 처음 하고. 네? 2시간만 이게 된다고요? 네.
이 메커니즘이 근데 뭔가요? 이게 돌잖아요? 네. 도는 타이밍에 맞춰서 땅 맞게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도를 그냥 노래만 듣고 따다다다다닥 막 누르는 거예요? 네. 처음 하면은 못 치니까 안 보여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어느 리듬감인가? 네. 약간 피아노랑 비슷한 거네요, 그냥. 그쵸.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한다기보다 그냥 리듬에 맞게 따다다다닥 누르면서 하는 거네, 그냥. 리듬을 맞춰서 누르는 게 더 크긴 해요, 솔직히. 아, 그런 거구나. 와, 좋다. 나이도가 아까 네. 한 랩이 21 플러스거든요, 레벨이. 이제 얘는 갑자기 이제 21.2로 바뀔 거예요. 21.2요? 네. 20랩부터는 나이도가 0.1랩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한 랩보다 1.5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쉽습니다. 일부러 약간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 어려워 준비 확실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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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 이게 말이 돼? 차! 와. 와 이거 이거는 노래가 점점 빨라져요.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하이퍼머니야? 와. 야 이것도 야 이거 와. 한 번만 더 노래가 나오겠다 이거. 와. 미쳤다 미쳤다 이게 다 맞습니다. 뭐야? 뭐야? 안 보이는데 뭘 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쁘잖아요. 여기. 아~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네, 하얗습니다.
다 소용. 많이 죽었네요. 오, 화장실 가야 되겠네요. 와. 아니, 이거 하루에 이거 하면은 게임 얼마 못 하겠는데요? 하원하면. 그죠? 네. 한 10판 하면 못 하겠네요. 10판은 아니고 한 2시간 하면 못 하는 것 같아요. 2시간도 많이 하는 건데. 방금 매운 건데 얼마나 걸리셨던 거예요? 이거는 한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압도적인 분량도 엄청 많고 지금 11,000개 정도 되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다음 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난이도가 비슷한데 얘는 약간 더 어렵죠. 이펙트가 좀 없어가지고 밋밋할 수 있어요. 바로 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왜 역을 한번? 뭐지? 뭐야? 이게 살짝 기믹이 생겼어요. 아, 기믹이 생겼어요? 네. 이거 동시에 쳐야 돼요, 이거. 네? 이거 동시에 쳐야 돼요, 이거. 뭘 동시에 쳐요? 여기 두 개 있잖아. 지금 저것도 치고 있어요? 네. 뭐야?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어려워요, 되게. 어떻게 쳐요, 저거는? 딱 두 개 동시에 보면서 쳐야 돼. 타이밍 맞게? 네. 아니, 게으른데. 머리 쓰는 게임도 써요, 이거. 피지컬만 쓰는 게임이 아니게 됐네요? 그쵸. 아, 엄청 어렵네.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려워. 많이 들을 거예요.
4분의 1 정도. 빌드 4분의 1이라고요? 네. 얘도 점점 빨라지고, 점점 빨라집니다. 잠깐 쉬고 이게 후살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숨 넘어가 버리네. 이 다음부터는 발을 씁니다. 좋습니다. 자, 발을 쓰시잖아요, 발키보드를. 네. 이거 쓰시게 된 비화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맵에서는 더 많은 키를 요구를 하고 동시에 터치하게끔 네, 네. 만드는 네. 그래서 때문에, 발을 쓰게 된 거예요? 네, 발로 하면은 이걸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쓰게 됐죠. 아, 좋습니다. 센즈 아세요? 와 센즈. 네, 그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참 네. 좋아하는데 이 노래 유명하죠? 그쵸. 이걸 리믹스한 버전입니다. 여기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번째 어려운 부분. 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일 거예요. 발에 순둥이 있나요 지금? 네, 떴습니다. 아, 써졌어요? 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겼습니다. 와, 이겼어요? 아니, 아까 찍었어요. 아, 이거 잘 안 줘요. 게임 중에 많이 되네요? 그쵸? 만약 시켜도 돼요? 네, 네. 네, 말하실게요. 어려운 파트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요런 데는 돼요. 야, 이 맵은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얘는 한 4일 걸린 것 같아요. 잘 내내 해줘요, 그게. 와, 제일 어렵다. 와, 거의 다 정확으로 뜨네. 이제부터는 말 안 쓸걸요. 너무 어려워요. 누가 봐도 어려워요. 그냥 신기해서 이 15도 소리만 들어도 노래가 만들어지네요. 와, 손 저릴 것 같은데. 팔이 저리죠? 손 아프시죠? 팔이 아파요. 와, 야, 이것도 96%. 말도 안 되는 실력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도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얼굴층에서 깨진 맵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예 못 깨게끔 만들어진 맵들도 있군요. 네, 그거 하나 가져왔어요. 깨실 수 있어요? 지금 파고 있어요, 제가. 아, 오케이, 좋습니다. 세 달 동안 마지막이 할 거군요. 네, 맞죠. 그럼 여섯 번째, 지금 깨진 맵 중에 가장 어려운 맵이다. 딱 봐도 겁나 엄청 어려워 보일 거예요, 이건. 이게 현존 얼굴층에서 깨진 맵 중에, 클리어된 맵 중에 가장 어려운 맵이다. 그쵸. 제가 세계 최초로 깼고. 세계 최초로 깨셨어요, 이거를? 네, 거의 제가 가져온 것들 다 제가 세계 최초로 깼어요, 지금까지. 와. 초반에 진짜 어려운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놀라실 거예요. 잠깐 쉬고 이제 네. 이제 들어갑니다. 발순할? 네. 갑니다. 와! 무슨 롤러코스터 같아? 야! 와, 뭐야? 와! 와, 쥐났다. 손에 땀을 쥐고 봐갖고. 와, 이게 현재 얼굴춤에서 가장 어려운 맵인 거죠. 왜냐면 깰 수 있는 맵이니까,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퍼님께서 최근에 공략 중인 맵인 거죠? 네. 아무도 현재 전 세계에서 깬 사람이 없는 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못 깨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오늘 이건 못 깨죠. 아,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는 진짜 이거 두 배 빠를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네. 이 친구는 진짜 역대급으로 깨지면 리뷰게임 역사에 남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체력이 덜 나고 그러겠는데. 초반은 쉬워요. 초반에 진짜 몰아칩니다. 초반에 쉽다고요? 이.. 더 어려워요. 와, 미쳤네. 막 그.. 여러분 저..
와, 피규어 보세요. 지금 물리는, 지게, 와, 실시간으로 물리는 거예요, 이게. 와, 시야 방해까지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좋다. 된 거 아니에요? 94%면? 지금 뭐 많이 죽었어요. 아, 그런 거 치고? 아, 그래도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미쳤다. 체력 기록이 3데스인데 네.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와. 얼굴춤을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비엔님 모시고 했었을 때도 너무 멋있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네요, 게임 자체가. 유저분들도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고,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문어강 시켜주신 지퍼님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얼굴춤 지금 유저가 좀 줄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가시면은 얼굴춤 한 번씩 플레이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얼굴춤 저희 영상이 대박 났을 때 꽤나 많이 유입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좋은 반응으로 많이들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지퍼님 유튜브 채널에서 또 이제 얼굴춤 많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 고생하셨습니다.